자, 이번에는 기획 취재 시간인데요. 좀 다소 우울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나 홀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요. 살아서도 죽어서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독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어? 그냥 맨날 죽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정도. 마지막은 그냥 고이고이 이렇게 이 나로 데려가 달라 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이게 20년 넘어서 목숨을 사니까 사는 거지 뭐 사람 사는 거에 혼자서 뭐 무슨 낙이 있어 내가 지금 최근 들어서 독거 노인들의 고독사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살이라고 불리는 고독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방 안에 갇힌 채 쓸쓸하게 죽어가는 고독사.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지난 10월 31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고독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도 사람 못 온 새끼 한 마리도 온 사람이 없어. 혼자 사셨어요? 예, 혼자 사는 거더라고요. 가족은 오는 거 전혀 못 봤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일주일간 시신이 방치된 이곳은 심한 악취가 진동했는데요. 최소 일주일 정도는 됐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약 봉투 사이에서 고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몸이 뭐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양이 굉장히 많으신 거 보니까. 이제 그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지금 정리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냄새가 많이 날 경우에는 좀 소독하고 약화시킨 다음에 이제 유족분들 오셔가지고 현장 둘러보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제 청소 시작하는 거죠. 고독사가 늘면서 이를 전문적으로 청소해주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데 한 80% 이상 고독사라고 보면 돼요. 고독사 그러면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혼자가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의외로 젊은 분들이 자살할 일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힘들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가 좀 많은 것 같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계세요. 들어가 실례 좀 하겠습니다. 가족 없이 혼자 10년을 넘게 살아오신 할머니. 유일한 말벗은 가끔씩 들리는 이웃분입니다. 혼자 이렇게 사시게 되셨어요? 혼자 살게 혼자 되셨어요? 혼자 살게 된 거 뭐 10년도 넘었지 뭐. 내가 아기를 못 낳았지.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독거 노인들. 그중에서도 빈곤층이 가장 위험한데요. 사람 그리워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뭐 얼마나 살겠다고. 우리나라 독거 노인의 수는 2013년 현재 125만 명. 2035년에는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노원구청에서는 고독사 위험군을 따로 선정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요. 살아계실 때는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아니면은 말벗 서비스, 안부전화 이렇게 돌봐드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은 장례 봉사자와 장례 식장과 협력해서 장례를 치러드리게 됩니다. 네, 어르신 안녕하셨어요? 예, 별일 없이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이렇게 영상통으로 안부를 묻는가 하면요. 손이 차네? 원래 차요, 제가. 손이 차, 자꾸 이렇게 지금 운동하세요. 손도 이렇게 조물락 하시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는데요. 혼자 사는 할아버지는 놀랍게도 자녀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혼자 되신 지? 4, 50년 된 것 같아요. 계속? 예. 우리 아이가 지금 50인데, 예. 걔 초등학교 때 이혼하고 쭉 혼자 있었어요. 저하고 갈등이 많아요. 아버지 고뇌 같은 거는 전혀 생각질 안 해요. 가족이 있으나마는 마음이 아프지 그냥 사는 게. 언제 고독사가 닥칠지 누구도 당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정신을 가입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안도감이 좀 생기는 내가 죽어도 이렇게 치워줄 사람이 있구나. 성남시에서는 독거 노인에게 또 다른 응급 대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활동량 감지센서는 실제적으로 어르신의 활동량 감지센서 측정된 활동량을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마다 좀 상이하긴 하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이상 활동량이 없으신 것을 위험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기적인 전화확인과 방문확인 등을 실시해서 어르신 구독사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집안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24시간 확인을 한다고 하네요. 65세 이상의 홀로 거주하시는 분 어르신들 누구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가 있으나 사회관계적으로 차단이 된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제공되고 있습니다. 계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혜택을 받으실까 한번 찾아가 봤는데요. 집안 곳곳 활동 감지 센서가 부착돼 있어서 어르신들의 활동량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가스 누출 경보기, 화재 감지 경보기도 달려 있었습니다. 가스 사용량을 보고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는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 버튼 하나로 119에 연결하는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응급실에 잘 가거든요. 119 이렇게 누르면은 또 할 수 있으니까 또 좋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 이게 활동 감지 센서기죠. 문이 닫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안심이 되고요. 네. 또 문 열렸습니다. 닫혔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알았다, 알았다.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나 사람이 그립겠습니까? 각 지자체별로 이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더 돌봐줘야 할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제도적인 허점들을 보완하는데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홀로 살고 계시지만 이런 도움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상 선정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개선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이런 종류의 사건들이 1년이면 500건에서 100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금 17만 명 정도는 이제 공공 서비스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숫자는 11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 보호 시설 같은 공동 주택도 좀 늘려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날씨도 점점 추워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전화 한 통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